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낚시 사전. 다리 위에서 무엇을 잡을까요? 매번 운전하면서 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잡는지 늘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무엇을 얼마나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잡힙니까? 네. 수어. 뭐 잡으세요? 수어 잡아요, 수어. 아, 수어 나와요? 풀치기. 꽃낚시죠. 그렇지. 좀 잡으셨어요? 좀 잡으셨다고 하네요. 전용 낚시대 액션 도구도 있고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긴 다른 그룹입니다. 자전거 타고 오셨나 보네요. 작아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 나오는구나 여기. 오, 크다.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 바로 한 마리 잡으십니다. 야, 크다. 이거를 썰어야 돼, 이거를. 야. 그래도 나름 루어입니다. 지금 본이 좀 잔인하네요. 나 고기가 나오네요. 와. 다리 난간을 도마 삼아 바로 썰어버리네요. 싱싱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인데 비린내 장난 아니겠습니다. 멀리서도 한 마리 또 걸으셨네요.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리 위 횟집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잡으셨습니다. 찔리시겠다. 완전 많이 넣은 거야, 시간 따니까. 반짝이는 비닐로 유혹해서 바늘로 풀치기 하는 겁니다. 다리 아래 배가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되었는데 엄청 나오네. 와, 진짜 잘 잡으시네. 야, 이거 밥만 먹으면 한 100마리 잡겠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도 다 숭어만 잡아요? 노다리 숭어. 아, 노다리 숭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내려서 가야 할 정도로 좁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잡아 올린 날카로운 굴껍질 때문에 도로가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차도까지 튈까봐 무섭습니다. 야, 도다리가 나왔네요. 아, 일부러 도다리 낚시하셨구나. 지렁이 다셨어요? 수어 안 하시고? 아, 이거 아까지 나오는데 물었네요. 한 대는 원투 낚시로 도다리도 잡고 한 대는 숭어 훌치기를 하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이라 숭어가 잘 나오는가 봅니다.
과연 다리 위에서 낚시 행위는 불법일까요? 인천 신안계로의 또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낚시를 하는 곳과 이 차가 지나가는 곳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데다가 이 중간에 아무런 안전 펜스도 없습니다. 네? 안전 펜스 그쪽마냥 네. 여기가 없으니까 막말로 차로 밀어버리고 다 죽지.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낚시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낚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불법 시정처럼 단속할 수밖에 없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현재 전국 19개 지역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합니다.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낚시 통제 구역이 아니면 딱지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낚시 통제 구역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1년 4월 현재 10개 구역만 지정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낚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위험하다고? 엄청 위험하죠. 아,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 낚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으니까. 남동구청에 지금 거리하고 차.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차. 취재진과 인터뷰 중에 길을 건너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낚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낚시의 모든 것 낙튜브, 더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